다양한 반응이 있었죠. 저도 굉장히 생소한 광경이네요. 자, 이번 경기는 루이 방통 선수와 박창빈 선수의 대결입니다. 웰터급 경기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웰터급이 아닌 것 같아요. 60kg급이죠. 네. 프로필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경기가 준비 중이고요. 지금 입장하고 있는 루이 방통 선수 같은 경우에는 1전 0패입니다. 키 168cm, 나이는 28살이고요. 이번 경기도 양 선수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지금 입장하고 있는 루이 방통 선수는 28살, 그리고 곧 입장할 대한민국의 박창빈 선수는 18살입니다 선물 제가 궁금해서 루이 방통 선수의 과거 경기를 한번 봤는데, 쉽게 설명해서 무에타이 파이터 그 자체입니다. 무에타이 타격 자체는 너무 좋은데 풀마운트에서 좀 어이없게 스윕을 당한다거나 그라운드 컨트롤이 좀 약한 것을 보면 경기 스타일 자체는 좋으나 좀 MMA적으로 봤을 땐 아직은 네,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네. 개인적으로 또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10살 더 어린 박창빈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6전 4승 2패. 최근 2연승 중이라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며 올해만 세 번째 경기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선수입니다. 나이가 18살인데 벌써 6점 프로파이터예요. 정말 경기 텀이 짧고 다양한 무대에서 많은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선수죠. 이 선수가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 도라이 파이터가 되겠다고 또 엄청나게 도발적인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캐릭터도 굉장히 화끈하고 격투 스타일도 굉장히 화끈합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박창빈 선수의 출사표,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완성된 본인만의 스타일을 보여주겠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고 그만큼 상대방이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했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떤 맞춤 전략을 짜왔을지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Alright, fight fans, here we go to 5-minute rounds in the welterweight division. And once again, the referee in charge of the action in the octagon from Vietnam, Noor Quoc Tan. Introducing firs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with his fighting style, Muay Thai. He stands at 168 centimeters tall, weighing in at 60.36 kilos. With a pro record of 1 victory, 1 defeat, tonight, in search of his second victory as a pro, ladies and gentlemen, from TV Long Team Vietnam, please welcome Le Phuc Thuan!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with his fighting style, jiu-jitsu, standing at 167 inches tall. He weighed in at 60 kilograms. His professional record, 6 victories, 4 defeats, 2 bouts, even 1. A big win by a knockout from Goje Asul Jiu-Jitsu Team from Korea, known as the Tank Boy. Here is Park Cha-Cha-Cha-Cha-Changbin! 자, 박 차차차차차창빈 선수가 또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상대인 루이방떵 선수는 무에타이 파이터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경기를 보면 타격은 꽤 합니다만 그라운드 컨트롤이 굉장히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네. 박창민 선수가 저한테 뭐라냐면 왼손으로 다운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어. 주짓수 네. 파이터긴 하지만 저는 왼쪽으로 다운 시키고 싶다. 왼손으로 다운 뜨고 싶다. 네, 한번 그 부분을 좀 유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1라운드 시작을 했고요. 자, 루이방떵 선수는 무에타이 베이스답게 킥 운영을 또 활발히 해주고 있죠. 자, 자신의 안쪽으로 돌면서 탈출을 하려고 했지만 박창빈 선수가 안정적으로 지금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펜스 쪽을 압박하고 있죠, 박창빈. 일단 개인적으로는 박창민 선수가 조금 더 MMA적으로 완성이 된 파이터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경기 운영이 된다면 압박에 이기지 못해서 박창민 선수가 무난하게 경기 가져갈 것 같긴 합니다. 박창민 선수가 약속을 지키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라운드로 안 가는데요? 네, 지금 계속 상체를 스탠딩 상황에서 네, 경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역시 홈그라운드다 보니까 루이방떵 선수가 네. 들어올리고 자, 말씀드린 대로 MMA적으로는 박창민 선수가 훨씬 더 완성형 파이터입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서비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빨리 가서 루이방떵 선수 좀 어이없게 패배를 했거든요. 그라운드로 간 다음에 일단 사이드 컨트롤에서 안정적으로 컨트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풀마운트 타고 있습니다. 탔습니다, 바로. 자, 파운딩. 지금 케이지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묵직한 파운딩을 계속 꽂아놓고 있고요. 자, 상체 세웠죠. 자, 사이드 볼스. 확실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지금 박창민 선수가 일단 주도권을 쥐고 있는데 지금 팔 컨트롤 네. 서브미션 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원볼이 타고요. 네, 이러면 또 풀마운트로 간단하게 또 넘어갈 수가 있죠. 다시 내려왔습니다. 체크 아, 근데 뒤집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탈출이 쉽지 않아요. 아, 풀마운트 또 너무 간단하게 가져갔는데요. 자, 펜스 쪽으로 일단 기어갑니다. 자, 가드 위를 때리고 있지만 데미지가 있습니다. 가드가 풀릴 수밖에 없죠.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일단 가드 위를 두드려 붙이는 것 같은데요. 오, 야, 누워서도 때리고 있습니다. 루이방떵. 자, 안 맞아보려고 조금씩 잡고 있는데. 네, 약간 돌고 있죠. 네, 왼 무릎이 올라타고 있어 다시요. 자, 각도를 보고 있는데 루이방떵 선수가 일단 정신없이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아, 일방적이에요 아직까진. 자, 좀 높아요. 네, 다시 내려옵니다. 어우, 지금 또다시 안 반오리고 있죠, 박창빈. 자, 틈을 벌리기 위해 파운딩도 적절하게 꽂아주고 있고요. 계속 틈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죠. 자, 백 잡습니다.
네, 지금 자, 초크 체크, 초크 체크, 초크 체크. 자, 목이. 자, 랩했어. 자, 김민수 해설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예, 순식간에 또 초크가 들어갔습니다. 바로 계속 풀마운트에서 무릎으로 뉴욕을 잡으면서 백을 잡고 있던 백이나 안발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이요. 하면서 예.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왼쪽 주먹으로 다운을 시키고 KO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서비스 전승으로 우리 박찬민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아 근데 저 서브미션을 꽂아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파운딩으로 빈틈을 만들어내는 박창민 선수의 안정적인 운영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물론 박창민 선수가 잘하긴 했지만 루이 방땅 선수가 무에이타이 베이스이고 그라운드가 좀 약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손이 들어가자마자 탭을 쳤어요. 예. 예. 대한민국의 박차차차차 창빈 선수가 1라운드 4분 48초 만에 경기 가져갑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네 번째 경기가 끝이 났고요.